다섯 번째 종목은 한화테크윈입니다. 한화테크윈이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제작사인 미국의 PNW와 합작 소식에 오늘장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개장 직후에 52주 신고가인 64,900원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한화테크윈은 전날 PNW와 싱가포르 생산법인의 조인트 벤처 운영과 그리고 TGF의 엔진 국제 공동 개발 사업 참여를 골자로 한 계약에 합의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향후 40년간 45억 달러, 약 5조 규모의 예상되는 항공기 엔진 부품은 PNW에 공급하기로 했고요. 오는 2023년 이후로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에는 매출 효과는 총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화테크윈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오늘장 9시 기준으로 2.42% 오르면서 시초가는 63,400원에서 시작되었고요. 9시 45분 기준으로 1.94% 상승 흐름이 다소 좀 줄어들었습니다. 63,100원 선 기록한 가운데 현재 시각대 2.1% 오르면서 63,2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